이야, 정말 결혼을 하네, 우리 이주가. 할아버지 덕분이에요. 해주신 그림값 제가 꼭 갚을게요. 됐다마, 얼마나 된다고. 가만히 있어 봐라. 니한테 줄 선물이 있었는데. 보자. 또뭘 주시려고요? 기대해도 좋을 기다. 할아버지, 저한테 빚진 기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. 뭐라고? 그러니까 제 말은 돌아가신 분이나 그 아이의 명복을 빌어줘야지. 제가 그 대신이 될순 없단 얘기예요. 그거야 나도 안다. 하지만 결국 니한테까지 큰 죄를 짓고 말았다 아이가. 여인. 이게 뭐예요? 너랑 네 엄마. 네 엄마가 줬던 사진인데 어디 넣어뒀다가 이제야 찾았다 아이가. 그거 네 얼굴 한번 잘 봐봐라. 네 애미랑 진웅이랑 딱이 반반씩 섞인 거이? 그게 무슨 이주야, 니 왜 그러노? 어디 아프나? 이주야, 니 괜찮나? 저희 아버님, 문 좀 열어주세요. 어디 숨은 거야? 이제 줘. 이번 열쇠 좀 갖고 와요. 빨리! 왔나? 여기 이제 확인했다. 잠도 잘 주무시고 요즘 컨디션이 괜찮으신가 봐요. 요새 내가 운동을 좀 했더만. 근데 아이고, 갑자기 얘가 무슨 일이야? 아버님, 최근에 태자 회장님을 만나셨던데요. 이주 결혼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하시고. 그걸 어떻게. 왜 그러셨어요? 왜라이? 당연한 기제. 손녀딸이 결혼하고 싶다는데 이 할애비서 당연히 해야 할. 사채놀이 할 때도 지키신 목숨 지금 날리고 싶으세요? 솔직히 털어놔봐요. 갈아타시려는 거죠, 태자그룹으로. 서도국이 결혼하면 다시 태자그룹 후계자 후보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, 한희주 결혼에 올인하신 거잖아요. 그런데요,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. 예.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. 우린 형 쪽에 걸 거거든요. 지 회사 차린다고 박차고 나간 동생보다는 자리 지키고 있는 형이 훨씬 승산이 있죠. 이참에 이쪽으로 붙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? 정인 네 말이 맞다. 하모, 나중에 내 제사라도 지내줄 사람이 정인 네밖에 더 있나? 100번 생각해도 네 말을 듣는 게 맞지. 웬일로 말이 통하시네요, 오늘은. 그럼 아버님이 갖고 계신 지분도 이젠 유라한테 넘겨주실 건가요? 그래야지. 이참에 주주총회도 준비해라. 이왕 할 거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? 좋은 생각이세요. 그러면 이주한테 쓸데없는 소리도 안 하실 거라고 믿어도 되는 거겠죠? 쓸데없는 소리? 예를 들면 이주 네가 우리 집에 진짜 자손이다,
네 아버지의 진짜 딸이다. 그딴 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. 정연이, 다 알고 있었나? 목소리 낮추세요, 아버님. 누가 들었다간 그 사람 입까지 틀어막아야 되잖아요. 성가시게. 한희주 씨 보호자 맞으시죠? 네? 저 연락 받고 왔습니다. 이주 씨 무슨 일이야? 왜 이래? 어? 저희도 답답한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요.